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에스겔 40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는 그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에스겔서의 초반부에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에스겔 40장 이후에서는 이제는 회복과 평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진 소망의 모습으로 에스겔서의 대단락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결론부인 40장부터 48장까지의 중간 부분인 오늘 본문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마지막 결론부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가장 중요하고 또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냐 하면 그 이유가 제목에 나타나 있죠. 오늘 묵상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 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돌아오셨다,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되어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책의 소제목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돌아오셨다. 조금 더 확실한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5절 말씀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본문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쪽을 향한 문에서 동쪽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은요, 에스겔 첫 장, 1장에서도 나타났던 표현입니다. 1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하면 에스겔이 겪었던 첫 번째 환상 속에서 네 개의 얼굴을 가진 또한 날개를 가진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에 얼굴은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그 네 생물입니다.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 나는 날개 소리가 또한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찬양을 부르고 싶을 때 찬양의 악보를 찾을 때 손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을 지나던 한 15년 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그 정도로 발달하지 않아서 원하는 찬양, 원하는 곡을 부르거나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번에 검색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 청년부실이나 학생회실 안에 이렇게 찬양 악보집 권별로 묶여져 있는 그런 찬양 악보집들이 여러 권씩 꽂혀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찬미 예수 시리즈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찬양 악보집, 악보 모음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1000곡이 넘는 다양한 복음 성가들이 수록되어 있었고, 그런 악보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를 때 뭐 많은 물소리 몇 번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면 다 그 악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서 함께 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곤 했었습니다. 다양한 찬양곡들, 수많은 찬양과 곡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웅장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에 대어서 올려지는 그 소리, 그런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에스겔서에 나타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의미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소리,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압도되는 소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음성과도 같은 소리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광과 큰 기쁨의 내용이 담긴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또한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결국 어떤 이야기와 동일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계시지 않았었구나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었고, 또 동일하게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을 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떠나셨던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습은요, 에스겔서 안에서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역시 에스겔서의 다른 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모습과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또 날개 달린 네 생물, 네 개의 큰 바퀴, 그리고 생물의 온 몸과 그 바퀴에 가득한 눈의 형상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와 같이 위엄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성전 안에 머물러 계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그룹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날아오를 때 바퀴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기 전에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11장의 말씀을 한 곳 더 보시겠는데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에스겔 10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면, 에스겔 11장에서는요, 그 성읍을 떠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 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성전에서 떠나실 때에도 동쪽, 그리고 성읍에서 떠나실 때도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날 때 동쪽을 향해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동일하게 동쪽에서부터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성읍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던, 아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들로 그 이유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파괴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키며 다스려야 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오히려 탐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그 문지방을 하나님의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하나님의 문설주 곁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과 나 사이에는 겨우 담 하나 정도의 거리를 두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8절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요. 문지방과 문지방, 문설주와 문설주가 대하여 더욱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성전의 문과 왕궁의 문이 그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과 왕들이 거했던 그 왕궁이 너무나도 가까이 대면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그 거룩함이 점점 변질되어지고 퇴색되어져 있고 왕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서 성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왕궁의 어떤 부설된 어떤 부속된 그런 어떤 건축물로서 건설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악행과 결합이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 이어서는 9절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시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왕들의 시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9절에도 왕들의 시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왕들의 시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이스라엘 왕들이 교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왕궁에 소속된 하나의 부속 건물처럼 여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소의 개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개념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종로구의 모습을 보시면요. 종로구의 위치를 보시면 그 종로구 가운데 어떠한 건물들이 있냐면 경복궁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복궁을 오른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창경궁이 위치해 있죠. 그리고 그 창경궁 바로 아래에 종묘라고 하는 곳이 붙어 있습니다. 종묘는요, 조선 왕조의 역대 왕들과 왕후들의 신주를 모셔놓은 어떤 사당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왕들의 묘지는 각각 다른 곳에 흩어져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주들을 이 종묘에 모아놓고 왕들이 유교적 제례를 올리며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이 거하는 경복궁, 창경궁과 가까운 곳에 이 종묘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들 또한 그 조상들의 묘실을요 왕궁 가까운 곳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왕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대가 바뀌고 그 왕들의 무덤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죠. 근데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왕궁 주변의 무덤을 이제 파서 그 무덤에 자기의 선왕들의 어떤 시체들을 시신들을 넣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주변에 왕들의 역대 왕들의 무덤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궁 옆에 어떤 건물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의 영역 안에 왕들의 시체들이 묻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곳에 더러운 시체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역시나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분보다도 자신의 왕국, 왕궁 또 자신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이 처음으로 시작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왕의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낡은 성막, 저 낡은 천막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다윗 왕의 마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그 계획이 세워지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거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그 집이 필요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성전에 임재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곁에 계셔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다윗왕과 같은 이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다윗과도 같은 그 초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간혹가다가 다윗왕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왕이 간혹가다 등장하기는 했지만 이미 너무나도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왕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다시 이전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범한 곳, 죄가 침범해버린 곳, 인간의 영역으로 타락해버린 그 성전에 더 이상 임재해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게 됐고 성읍으로부터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새 예루살렘, 새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다니시면서 성전 구석구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조와 너비와 길이와 그 모든 것들을 측량하여 세세한 수치로 알려주셨죠. 이제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전의 구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제도를, 그 구조를, 그리고 그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만들어야 될 새로운 사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절망과 황폐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환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지만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했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것, 예루살렘은 이미 다 파괴되어 있는 그 모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며 그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미래의 상황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그 절망에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폐해져 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는 고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늘날은 말씀으로, 성경으로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오늘 한날의 삶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모였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처하여 있는 이 상황, 이 현실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곳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며 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